안녕하세요. 한 번에 합격한다. 원샷 원킬 전산의 길을 진행하는 문민대입니다. 영상에 광고가 30-40초가량 나와서 조금 불편하셨죠? 광고료 수입 100%와 개인적인 지원금은 앙코라스의 나라 캄보디아 시골 마을 초등학교의 학용품과 의약품 지원에 전액 사용됩니다. 여러분들의 자격증 취득 공부가 소외계층 어린이들을 돕는 것입니다. 열공하셔서 나눔도 실천하시고 꼭 원샷 원킬 하세요. 자,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부가세 3번입니다.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이네요. 자료 1번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입니다. 사무실 월세 계약서네요. 소재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월세 보증금 1억에 월세 200, 부가세 별도입니다. 용도는 사무실, 면적, 그리고 구조, 주소 다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아래쪽에 천천히 보시면 임대차 기간은 19년 12월 1일부터 24개월이네요. 2021년 11월 30일까지가 되겠죠. 월세 및 간주 임대료는 매월 말일에 지불기로 약속이 되었네요. 아래쪽에 임대인, 임차인 나와있죠. 임대인, 우리 회사가 빌려주네요. 유비테크입니다. 우리 회사가 누구한테? 삼성유통한테 빌려주는 겁니다. 빌려주고.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하셔야 되는 것은 이때 월세 받겠죠? 달세, 임대료를 받게 됩니다. 우리 회사가 사업 목적에 무엇을 한다 그랬습니까?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한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받는 달세는 임대료가 아니라 임대료 수입 매출이라는 거 제가 실무하기 전에 먼저 말씀을 한번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문제에 임대업을 영위한다 할 때는 조금 신경을 쓰셔야 돼요. 자, 아래쪽에 봅니다. 12월분 임대료네요. 우리 회사 유비테크고요. 그리고 삼성유통입니다. 날짜는 12월 31일 200에 20입니다. 크게 문제없고요. 임대료 받았고요. 220 현금으로 받았나봐요. 220 물론 여기에는 현금으로 되어 있는데요. 보통 예금이나 당좌 예금 뭐 다른 걸로 받을 수도 있죠. 한번 보겠습니다. 자료 설명입니다. 자, 첫 번째 자료 1은 삼성유통과 체결한 부동산 임대 계약서이다. 예, 확인되었고요. 나중에 입력할 때 세부적인 사항은 같이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료인은 12월분 임대료를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받았네요. 아, 현금이 아니라 보통예금인데 국민은행으로 받았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죠. 매출과세가 되겠습니다. 간주임대료, 간주임대료 기억나시나요? 공급했다 치고 뭐 부가세는 납부해야 되는 겁니다. 에 대한 왜 이 간주임대료의 가장 대표적인 게 위에 보니까 보증금이 1억 있었죠. 이 보증금도 보증금에 대한 이자를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 이자 받은 것에 대해서 10%는 부가세 납부해야 되겠죠. 납부해야 됩니다. 그런 내용이 되고요. 간주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하였으며, 그러니까 내가 직접 내가 돈을 받아서 납부한단 말입니다. 이 부가세도 이거는 임차인이 따로 주겠단 말입니다. 12월 31일 간주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국민은행 보통예금계좌로 입금되었다. 예, 이것도 간주 임대료도 12월 31일 받았네요. 자, 평가 문제 보겠습니다. 우리 순서대로 하나씩 하는 게 유리합니다. 12월 임대료를 매입 매출전표에 입력하시오. 전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는 전자입력으로 처리할 것. 예, 이거부터 하게 될 거고요. 나머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하고 나서 이게 확
확정신고에 대한 부동산 임대 공급 가액 명세서를 작성해라 그러네요. 예, 작성하겠습니다. 적용 이자율은 2.1%이며 동 입력은 생략한다. 예, 이자율 생각해야 되고요. 동은 왜 주소 있잖아요. 동 입력은 안 해도 된다. 이래 돼 있네요. 그리고 간주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입금 거래를 12월 31일자로 메인 매출 점표에 입력하시오. 보통 예금으로 받았다 그랬습니다. 예, 입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임대 공급 가액 명세서의 내용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반영하시오. 자, 이거는 메인 매출 점표만 입력하게 되면 자동으로 반영이 되겠죠. 그러니까 확인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네 가지 평가 문제가 있는데요. 아주 길어 보이지만 별거 없습니다. 간단하게 하나씩 한번 해볼게요. 먼저 1번부터 처리하겠습니다. 임대료를 매입 매출 점표에 입력할 겁니다. 임대료 받은 거 이거 있죠? 이거 처리하면 됩니다. 무엇으로? 보통 예금, 국민은행 보통 예금으로 받았습니다.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 내용은 돈을 주는 내용이었어요? 받는 내용이었습니까? 임대료 받는 내용이 있죠? 그러니까 매출. 부가세 받았잖아요. 220. 얘가 됩니다. 그러면 정비행 서류로 무엇을 주었습니까? 빨간색 보셨죠? 세금 계산서 발급했습니다. 세금 계산서. 그래서 과세 뭉치면 매출 과세가 되겠죠? 매출 과세. 다음 공급가 200에 부가세 20. 크게 문제없고요. 주 삼성유통이었습니다. 전자 맞았고요. 붕괴는 지금 알 수 없고. 자, 일단 보통 예금으로 돈을 받았죠. 보통 예금에 220이 들어왔으며, 다음 여기서 중요합니다. 자, 이것이 임대료가 아니라 임대료 수입입니다.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지만 우리 업체가 부동산 임대업을 한다라고 정의가 되어 있었잖아요. 만약에 우리 회사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한다는 말이 없었더라면 임대료가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한다고 첫 번째 실무에 보면 처음에 나와 있었죠. 확인하고 넘어왔습니다. 200에 부가세 얼마? 20. 이렇게 되겠네요. 다음 채권 채무 예금에 관련된 계정과목 하나 있습니다. 국민은행 거래처 걸어주고요. 구분은 3번, 4번, 분괘는 3번 혼합해주면 되겠죠. 자, 자,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임대료 받은 내용인데요. 임대료 200과 부가세 20을 보통 예금으로 받았습니다. 크게 문제없고요. 포인트입니다. 일반적인 임대료의 경우 904번 임대료 영업 외 수익입니다. 하지만 부동산 임대업에서의 임대료는 매출입니다. 매출에 해당이 되어 411번 임대료 수입이라는 거 사실 출제자는 이거 아는지를 물어본 문제가 되고요. 두 번째입니다. 만약에 내가 이거 모르고 임대료로 해서 틀려버렸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8점짜리입니다. 그러니까 4개의 지시사항이 있었으니까 2점 정도 빼겠네요. 2점이나 많으면 3점 정도 감점이 됩니다. 그럼 참고하시고 이거 하나 틀렸다고 8점 다 감점되는 것은 결코 아니고 여러분들은 이 임대료 수익 체크하셔서 꼭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 내용을 일단 입력하러 가겠습니다. 매입 매출 점표가 되겠죠? 매입 매출 점표. 12월 31일 날 입력하러 가겠습니다. 12월 31일. 자, 유형 매출 과세죠. 11번입니다. 분명 수량 단가는 별 필요 없고요. 공급가 200에 부가세 20 맞고요. 삼성유통이었나요? 삼성. 예, 삼성유통 있네요. 맞고요. 전자 맞으니까 1번, 붕괴는 3번. 크게 문제 없습니다. 대변이 제품 매출이 아니죠. 대변이 뭐 임대료 수입입니다. 자, 임대료 수입 있죠? 임대료 수입. 이거 선택해 주셔야 돼요. 요거 선택해 주셔야지 904번 임대료 하시면 틀린 거로 채점된다는 거 다시 말씀드리고 엔터. 차변 3번 보통 예금이죠. 보통 예금 2200 뿌리 되고 다음 그래처 걸어줘야 됩니다. 어디에? 여기에 보통 예금 국민은행이었죠. 찍어주시고 국민. 예, 확인 한번 하러 가겠습니다. 돈을 찍어주시고 자 일단 12월 31일 맞고요.
빨간색 매출 맞습니다. 그리고 과세 맞고요. 200에 20, 220 삼성유통 예, 다 맞습니다. 그리고 하단분계 대변의 부가세 예서금 그리고 대변의 411번 임대료 수입입니다. 200에 20 문제없고요. 그리고 차변에 보통예금 받았습니다. 220 문제없고요. 그렇죠. 걸려있고요. 대차차익 발생하지 않았네요. 예, 이름으로부터 매입 매출 전표 입력은 끝이 났습니다.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자, 2번 한번 볼게요. 평가 문제 2번. 자, 2번은 이익이 확정신고에 대한 부동산 임대 공급 가입 명세서를 작성하라 그러네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전체 메뉴 눌러주시면 되겠죠. 부동산 공급 가입 임대 명세서. 사실은 부동산 공급 가입 임대 명세서는 부가가치세 여기에 보시면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있으니까 찾으시면 되고요. 메뉴가 너무 많아서 찾기 힘드시면 위에 있죠. 검색 버튼 이거 이용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부동산 숫자만 입력해 보겠습니다. 부동산 나타나죠.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걸 선택하셔도 좋습니다. 이거 입력하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찍어주시고. 자, 다음 이익이 확정이니까 10월부터 12월 12월 입력하는 거 크게 문제 없고요. 자, 상호 나와 있네요. 여기는 하나씩 위에 거 보고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누구한테 빌려줬습니까? 주 삼성유통이죠.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주 삼성유통한테 빌려줬고 우리 회사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주 삼성유통 입력하지 마시고 이런 코드를 입력하실 때는 F2 일단 해보시고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으시면 그때 입력하시면 됩니다. 지금 나타났죠? 그래서 삼성 엔터 삼성유통 나와 있습니다. 선택하시면 돼요. 확인. 자, 그랬더니 됐고요. 또 사업자 등록번호도 이렇게 자동으로 나오죠. 등록이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 청 있네요. 동은 입력하지 마라 그랬죠. 위쪽에 한번 볼까요? 위쪽에 보면 주소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게 보니까 여기 보니까 소재지 요거 돼 있고 청 13층 1302호네요. 그대로 입력하시면 돼요. 13층 그리고 1302호 동원 입력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면적 있네요. 면적 여기에 나와 있죠. 95 입력하시면 되고요. 95 다음 용도 한번 볼까요? 용도 사무실이네요. 보고 입력만 하시면 됩니다. 사무실 크게 문제 없고요. 임대기간 있네요. 임대기간은 19년 12월 1일부터 나와 있죠. 2년간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입력 해 주시면 됩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임대 2019 12월 01일인가요? 예, 맞네요. 그리고 2021이죠. 11월 30일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보증금 있네요. 보증금은 1억이죠. 여기 1억 나와 있습니다. 보고 이렇게 입력 하나씩 하시면 돼요. 월세는 한 달에 200으로 나와 있었죠. 여기도 200 여기에 나와 있으니까 그대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뿔뿔 관리비 있나요? 관리비란 말이 여기 없죠. 쭉 한번 훑어는 보셔야 됩니다. 있을 수도 있으니까. 예, 관리비에 대한 말은 없습니다. 없으니까 넘어가고. 자, 나머지 다 됐고요. 다 됐고. 자, 그리고 자, 여기 보니까 우리 이거 있네요. 간주 임대료에 대한 이자율이 있었죠. 여기에 적용 이율은 뭐 2.1%였습니다. 동입력은 생략이 돼서 생략했습니다. 자, 이게 보시면 적용 이자율이 있네요. 2.1% 바로 되어 있네요. 만약에 이거를 고쳐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2.3% 고쳐라면 위쪽에 보시면 이자율 변경하는 거 있죠. 이거 눌러서 바꾸시면 돼요. 자, 일단 한번 눌러는 보겠습니다. 눌렀더니 지금 이렇게 입력이 가능하게 되어 있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치시고 적용 버튼 눌러주시면 되는데 지금은 맞으니까 고치지 않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크게 문제 없고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됩니다. 어떤 거냐면 월세 200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세금 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 발행을 했고요. 다음 자, 이만큼이 1억에 대해서 이만큼이 뭐 달세 받았다 치고 부가세 납부해야 되는 논입니다. 자, 178,360원을 납부해야 되는 게 아니라
17만 8,356원은 달세를 받았다, 받은 겁니다. 이거에 대한 10%니까 17,835원은 부가세를 납부해야 되겠죠. 이거 메인 매출 점표에 입력해라 그랬습니다. 자, 요거는 기억하셔야 돼요. 17, 저도 하나 적어 놓을까요? 하나 적어 놓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78365, 356, 됐습니다. 됐고요. 그러면 어디까지 되었는가 하면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부동산 임대 공급 가입 명세서를 작성하시오. 여기까지는 입력이 되었습니다. 다음, 이 간주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입금 거래를 12월 31일자로 메인 매출 점표에 입력을 해야 되겠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되었고요. 자, 간주 임대료 돈을 받는 내용이에요. 돈을 주는 내용입니까? 돈을 받은 내용입니다. 매출이 되겠죠. 그리고 부가세를 받았습니까? 당연히 부가세 별도죠. 얘가 됩니다. 증빙 서류로 무엇을 주었습니까? 아무것도 주지 않았죠. 이렇게 우리가 무엇을 매출이 발생하고 증빙 서류, 국세청에 통보되는 증빙 서류를 발행하지 않았을 때는 건별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출 건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공급가 17만 8,356원, 부가세 17만 17만 1,735원, 주 삼성유통, 전자는 당연히 아니죠? 아닙니다. 부가세만 납부하면 돼요. 분괴는 지금 알 수 없고. 자, 이거는 부가세 받아서 부가세 보통예금으로 받았다 그랬죠? 보통예금입니다. 뭐 17,835원 받았고 부가세 예수금이 되겠죠? 그게 문제없습니다. 돈 들어왔으니까 차변 채권 채무에 관련된 계정과보 다르니까 그랬죠. 그려주고 부분은 3번, 4번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내용은 간주 임대료에 대한 부가세 받은 내용입니다. 간주 임대료에 대한 부가세 17,835원을 보통 예금으로 받은 내용입니다. 포인트 한번 볼게요. 부가세를 납부하는 내용이면서 국세청에 통보되는 증빙 서류를 발급해 주지 않은 경우는 건별이 되겠죠. 건별. 이 건별이 주로 우리 어디에서 많이 나오는가 하면 개인에게 팔고 아무것도 발행하지 않는 경우 있죠. 즉 개인에게 팔고 현금 영수증, 카드, 그리고 세금계산서 3개 중에 이외에 아무거나 발행해 주든지, 즉 거래 명세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영수증이라든지 간이 영수증을 끊어주게 되면 국세청에 통보되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뭐 건별로 할 때 그때 많이 나왔습니다. 두 번째, 부동산 공급가액 명세서 작성 후에 하단에 보증금 이자 금액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왜? 이 보증금 이 금액입니다. 이 금액의 10%는 부가세 납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시면 이겁니다. 자, 이 금액의 10%입니다. 10%면 어떻게 됩니까? 17,835.6원이죠. 이렇게 소수점 이하, 사실은 이렇게 되죠. 정확한 금액은 0.6이니까 이렇게 됩니다. 17,835원, 5원 6, 60전이 되겠죠. 60전. 전입니다. 전. 이거는 버려버립니다. 절사.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거. 왜? 약간 혼돈을 할 수가 있죠. 이게 끝자리가 5인가 6인가 혼돈할 수가 있는데요. 대부분은 버리는 겁니다. 특별한 내용이 없으면 전 단위는 버려버린다는 거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끝자리가 6원이 아니라 뭐 5원이라는 거 알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 내용도 매입 매출 점표에 입력해냈으니까 입력하러 갑니다. 매입 매출 점표 12월 31일이죠. 이거는 매출이면서 건별이죠. 14번입니다. 매출 건별 14번 선택해 주시고요. 그리고 엔터. 자, 건별일 때는 이게 총합을 입력하면 되는데요. 일단 입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178356, 178356 입력하시면 이렇게 돈이 나뉘어지게 됩니다. 이거 틀렸죠? 틀렸으니까 우리가 바로 잡습니다. 다시 입력하면 돼요. 178356 입력하시고요. 얘는 17835 이렇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돈을 바꿔주시면 되고요. 자, 그레처는 뭐 삼성유통한테 받았죠? 삼성유통. 삼성 그대로 걸어주시고 전자는 아니고 공개는 3번 혼합. 자, 대변이
뭐 제품 매출이 아니죠. 부가 때 예수금만 받았습니다. 무엇으로 받았습니까? 차변에 보통 예금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변이 아니라 이것이 무엇으로 바뀌면 되겠다? 차변 담번 보통 예금. 그리고 엔터. 국민은행이죠. 이거 국민은행 국민 바꿔 주시고요. 자, 여기에 보니까 이게 돈이 안 맞죠. 이 금액이 부가세는 17,835원입니다. 이 돈이 틀려 있죠. 바꿔 주시면 됩니다. 17,835원 엔터. 자, 이렇게 하면 입력이 끝이 나게 됩니다. 확인 한번 하러 갈게요. 요거는 맞고요. 매출 맞고요. 그리고 금별이네요. 맞습니다. 이거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리고 공급가 맞고요. 부가세 맞고요. 그리고 삼성유통 나머지 다 맞네요. 하단 한번 보겠습니다. 자, 대변 부가세 예수금, 차변 보통예금, 대차 차익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거래처 걸려 있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이게 .6원은 60전을 말하고요. 우리 사회에서는 60.5원, 10원, 7원까지는 쓰기는 쓰고, 그리고 60.55전 전 단위는 안 쓰죠. 안 씁니다. 이거는 버려버리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매입 매출 전표까지 입력이 끝이 났고요.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거? 자, 여기 보시면 여기에 부동산 임대 공급 가입 명세서의 내용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반영해라 그랬죠. 반영하러 갑니다. 자동으로 반영되니까 들어가서 확인만 해주시면 돼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보시면 부가가치세 신고서 있죠? 선택해주시고. 자, 매달 2기 확정이니까 10월 01일부터 12월 31일 엔터. 자, 나왔죠? 확인하러 갑니다. 매출이니까, 우리 매출이니까 과세 표준 및 매출세액 여기 나와있죠? 이 줄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찾으시면 되고, 두 번째 건별이잖아요. 건별은 기타입니다. 얘기가 되겠죠. 이 금액이 맞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다시 정확하게 한번 볼게요. 이 부분이죠. 기타가 아무 증빙 서류 없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178,356원 맞고요. 17,835원 자동으로 이렇게 반영이 됩니다. 확인하시고 부가가치세 X 저장할까요? 물어보죠. 반영된 이 내용을 저장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 자, 이렇게 하면 이 내용이 정확하게 다 끝이 납니다. 과정은 참 길어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해줘야 되는 거 매입 매출 전표 1번에서 임대료 수입이라는 거 그거 하나 체크하셔서 기억하시면 되고, 2번은 부동산 임대 공급 가입 명세서에 가서 문제지에 나온 내용을 그대로 입력만 하시면 됩니다. 3번 간주 임대료는 여기 있었죠. 한번 보겠습니다. 그대로 작성하시면 돼요. 간주 임대료. 자, 부동산 임대 공급 가입 명세서 있죠. 여기에서 10월부터 12월이었습니다. 사용하시겠습니까? 예, 우리 했던 거. 자, 여기 저장했던 거 있죠. 불러와서 이 중에서 보증금 이자입니다. 이만큼은 보증금에 대해서 이자를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이 금액에 대한 몇 퍼센트, 10%는 부가세 납부해야 되겠죠. 그거 우리가 건별로 입력해 주는 게 이 문제 전체적인 내용이었습니다. 혹시 복잡하거나 길다고 생각되시면 다시 한 두세 번 정도만 천천히 연습해 봐 주시면 충분히 하실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문제,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 작성자의 부가세 신고서 작성이네요. 9점짜리입니다. 이렇게 4점 이상인 것은 다들 부분 점수가 있어요. 맞는 만큼 점수를 주겠단 말입니다. 자료 1, 유형자산 구입 내용이네요. 내역입니다. 파란색이니까 매입이죠. 전자 세금 계산서 교부받았습니다. 불공 사유인가 아닌가를 또 잘 봐야 되겠죠. 즉 한국 아이콘으로부터 샀고요. 우리 회사 유비테크입니다. 아래쪽에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봤더니 10월 15일 날 구입했네요. 2천만 원에 200만 원. 기계 당치 구입했네요. 15일 날 2천만 원에 200만 원. 배상 미수금 돈 안 줬단 말이죠. 미지급금이란 말이 되겠습니다. 크게 문제 없고요. 공급 가액 내역 한번 볼까요? 자, 과세분 전자세금 계산서 1기 2기 예정 확정해서 7억. 그리고 면세분, 이 회사는 과세와 면세를 겸용하고 있다는 가정하에 문제가 출제가 됐네요. 그래서 기계 당치 2,200만 원을 구입을 했는데
그게 과세에 사용되면은 다들 매입세 공제받지만 면세에 되면 매입세 공제받지를 못하잖아요. 그런데 이 기계 장치가 과세에도 일정 부분은 과세에도 사용되고 일정 부분은 면세에도 사용되니까 안분 나누어 줘란 말입니다. 아예 별거 없네요. 자, 이기 예정신고 시 기계 장치에 대한 공통 매입세 500만원 중 안분을 통해 250만원을 불공제 처리하였다. 이미 250만원은 불공제 처리했네요. 그리고 2기 예정신고 시 500만원 곱하기 요만큼에서 250만원의 불공제세액 됐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얼마가 안분이 되어야 되는지 한번 천천히 생각해 봐요. 자, 2기 예정신고 때 공통매입세액이 500만원이 있었습니다. 있었고 이번에 또 200만원을 또 구입을 했어요. 부가세만 말하는 겁니다. 그럼 총 내가 우리가 2기 예정 확정해서 뭐 부가세 준 돈은 총 얼마입니까? 안분해야 되는 돈은 700만원이 되겠죠. 700만원. 왜? 지금 예정 때 예정 신고시라 그랬습니다. 1월부터 7월부터 10월까지 예정신고 기계장치에 대한 공통매입세 500만원 있었습니다. 있었고 이번에 또 200만원짜리 또 샀잖아요. 2000에 200만원 부가세만 지금 따지는 겁니다. 왜? 부가가치세 관련이니까요. 이 200만원 그럼 전체적으로 얼마가 됩니까? 안분되어야 되는 금액은 이때 500만원과 그리고 다시 방금 기계장치 200만원 샀으니까 총 700만원이 안분이 되어야 됩니다. 되어야 된다는 거 하나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안분을 통해서 이미 뭐 250만원은 불공제 처리했네요.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본 문제 하나요. 예외적으로 주 유비테크는 과세 사업과 면세 사업을 겸용하고 있다고 가정한다. 자료 1은 과세 사업과 면세 사업의 공통으로 사용되는 기계장치 취득과 관련된 전자세금계산서이다. 세금계산서 있었죠. 자료 2는 2기 예정 및 확정신고 기간의 과세 및 면세 공급 가액이다. 그리고 3번 2기 과세 기간 중 공통 매입세액과 관련하여 주어진 자료 위에 다른 자료는 없다고 가정한다. 아, 예. 4번 제2기 과세기간의 총공통매입세액은 700만원이다. 조금 전에 우리 한번 봤었잖아요. 2기 예정신고 때 500만원 있었다 그랬죠? 있었고 확정신고분에 얼마? 2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예, 이것도 우리가 알아서 크게 문제없고 한번 더 알려주니까 아무 문제없네요. 자, 자료 두 가지네요. 평가 문제는 첫 번째 자료 1의 거래 자료를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하시오. 기계장치 산 거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하고 유형은 과세 매입으로 선택하고 전자 입력으로 처리할 것. 네, 이거 하고 나서 두 번째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 공통 매입세액 정산서를 작성하겠습니다. 자, 일단 1번부터 한번 해보요. 세 개네요. 총 하나 더 있네요. 공통 매입세액의 정산 내역에 의한 회계 처리를 12월 31일자로 일반 준표에도 입력해라 그러네요. 예, 일단 세 개를 하는데 이거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계장치 매입한 거 있죠? 한번 볼게요. 자, 기계장치 돈을 주는 내용이었습니까? 돈을 받는 내용이었습니까? 돈을 주는 내용. 그러니까 매입입니다. 두 번째 부가세를 지급하였나요? 좋죠. 200만원 예가 됩니다. 그러면 불공사유인가 물어봐야 됩니다. 기계장치는 그 자체가 불공사유가 아니죠? 아니옵니다. 그럼 증빙서류로 무엇을 받았습니까? 세금계산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과세. 문제에서 이거는 매입과세로 해라 그랬죠? 실제로도 매입과세가 맞습니다. 날짜는 물론 11월 10월 15일이고요. 2000에 200 한국 아이콘 전자 맞았습니다. 공개는 3번 혼합 요거는 나중에 하고요. 이거 기계장치 사고 구입하고 돈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기계장치 2000만원과 부가세 200만원을 구입하고 돈 못 줬죠? 못 지급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기계장치는 기계장치 2000만원 부가세 줬으니까 부가세 대급금 200만원 별 문제 없고요. 자산 증가되었습니다. 돈 안 줬죠? 외상 매입금 아니면 미지급금인데요. 지금은 미지급금이 되겠죠? 2200만원 T자고 다음 채권 채무에 관련된 개념 과목 하나 있네요. 미지급금 누구한테 줘야 됩니까? 한국 아이콘 거래처 걸어줄 필요 없죠? 구분은 3번, 4번, 분계는 혼합이 되겠네요. 자, 일단 1번 조건 문제 입력하러 갑니다.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해라 그러니까. 자, 매입 매출 전표 10월 15일이죠. 10월 15일. 자,
유형 매입과세 해락을 했습니다. 실제로 또 매입과세도 맞고요. 자, 먼저 분명 뭐 수량 단가 필요 없고요. 공급가 2,000만 원에 부가세 200만 원 맞고요. 거래처는 한국이죠. 한국 전자 맞았죠. 맞고 분괘는 3번. 자, 차변 원재료가 아니라 기계장치였죠. 기계장치 맞고요. 대변 4번 미지급금이었습니다. 얼마 둘둘 뿔뿔. 예, 입력된 거 확인하러 한번 갑니다. 10월 15일 맞고요. 파란색 매입 맞습니다. 과세 문제 없고요. 그리고 2000에 200 별 문제 없고, 한국 아이콘 아무 문제 없고, 예, 별 문제 없습니다. 하단 차변 부가세 대급금 기계장치 문제 없고요. 2000에 200 대변 미지급금, 미지급금 거래처 한국이니까 신경 쓸 필요 없고요. 예, 메인 매출 전표는 정확하게 입력이 되었습니다. 크게 문제 없죠.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번 거래 자료의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하시오. 이거는 해결이 되었고요. 두 번째로 매입색 불공제 내역이죠. 이거의 공통 매입색의 정산 내역을 작성하시오. 두 번째로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출발합니다. 자, 실기 화면에서. 자,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메뉴의 위치가 부가세에 관련된 것은 대부분 여기 있죠. 그러니까 매입색 불공제 내역 이거 선택하셔도 좋고요. 찾기가 좀 힘드시면 우리 검색 버튼 있죠. 검색 버튼 여기서 매입색 하시면 됩니다. 매입색 하면 여기에 매입색 불공제 내역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자, 다음 2기 확정신고 기간이었습니다. 10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자, 이렇게 했더니 메뉴가 나타났고요. 이 위에 탭이 있죠. 이런 탭들이 있습니다. 탭 중에서 어떤 거 해라고 가르쳐주죠. 공통 매입색의 정산 내역을 작성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공통 매입색의 정산 내역 여기에 나와 있죠. 4번 나와 있습니다. 선택해 주시고. 자, 계산식이 나왔네요. 자, 여기서 FE 구분 코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코드 도움말. 자, 1번입니다. 공통 매입색 기불공제 매입색 하는 거 우리는 1번 빨갛게 되어 있죠. 1번을 선택하시면 돼요. 확인. 자, 이러면 확인 하시면 면세 공급가액 기준으로 나와 있죠. 나와 있으니까 됐고요. 구분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자, 여기서 총 공통 매입세액입니다. 문제에 나와 있었습니다. 자, 2기 과세기간의 총 공통 매입세액은 700만원으로 나와 있죠. 예정신고 500 플러스 확정신고 200 해서 700. 자, 이게 분배가 될 겁니다. 700 됐고요. 그리고 자, 요 말, 여기에 금액은 위에 있는 말을 잘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한번 볼게요. 면세 공급 가액입니다. 면세 사용 면적 중에 두 개 중에 하나. 자, 위쪽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지금 과세가 총 7억, 면세가 총 3억이죠. 그래서 지금은 전체 10억 중에 3억만큼만 면세 불공제 받습니다. 그래서 면세 금액은 얼마였나요? 3억 입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총 공급 가액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총 공급 가액이란 말은 면세 플러스 과세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 합계는 얼마가 됩니까? 과세 7억, 면세 3억에서 10억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얼마? 10억을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면세 비율은 자동으로 나타나고요. 그래서 불공제 매입세 총액은 총 210만원을 매입세 공제를 못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정신고 때 기불공제 매입세 이것들은 자동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계산해 주고요. 기불공제 매입세 여기에 있었죠. 자, 문제에 나와 있었습니다. 어디에? 자, 2기 예정신고 시 기계장치에 대한 공통 매입세 500만원 중 안분을 통해 뭐 250만원을 불공제 처리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기 불공제 매입세 얼마가 되어 있다 그럽니까? 250만원. 자,
이렇게 보시고 칸 맞춰서 입력만 하시면 돼요. 다시 한번 볼까요? 계산식은 면세 공급가의 기준입니다. 그게 문제 없고요. 공통 매입세액 뭐 총 700만 원을 구입했는데 그 700만 원 중에서 3억 원 매출액이 3억이 면세 매출액이 3억 그리고 전체 면세 플러스 과세 매출액은 10억 그러니까 10억 중에 3억이니까 30%가 뭐 면세에 사용됐습니다. 이 7억에 700만 원에 대해서 30% 210만 원이죠.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이만큼은 매입세액 공제를 못 받습니다. 즉 불공이란 말이죠. 그리고 이것은 예정신고 시 미리 250만 원을 불공 처리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실제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공제받지 못할 금액은 실제로는 얼마입니까? 210만 원을 공제받지 못하는데 예정신고 때 내가 250만 원을 공제를 안 받았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40만 원이 돼 있죠. 이만큼은 뭐 부가세 안 내도 된다. 이런 말이 되겠죠. 이런 말이 됩니다. 자, 요거 입력하는 것도 한두 번 해보시면 어렵지 않고요. 자,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은 위쪽에 있는 이 글자들 있죠. 계산식은 항상 면세 공급 가액 기준에 이걸로 대부분 합니다. 하고 이 말들 총 공통 매입세액 700만 원으로 주어졌죠. 이거 매입세액 적으면 되고요. 면세 공급 가액이니까 자료가 주어집니다. 3억 주어졌죠. 그리고 총 공급 가액입니다. 과세 플러스 면세 금액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거 두 개는 자동으로 프로그램에서 계산되니까 신경 쓸 필요가 없고요. 이거 비불공제 매입세액 지금은 있었기 때문에 적었고요. 예정신고 때 하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비워두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공제 700만 원 중에서 210만 원은 공제 면세에 사용됐기 때문에 공제를 못 받는데 내가 예정신고 때 250만 원을 미리 먼저 공제를 안 받았기 때문에 너무 많이 공제를 안 받았죠. 이 40만 원은 부가세 대급금에서 빼줘야 되겠죠. 빼줘야 됩니다. 그런 내용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면 우리가 어디까지였는가 하면 여기입니다.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 공통 매입세액 증산 내역을 작성했고요. 그리고 공통 매입세액 증산 내역의 의한 회계 처리를 12월 31일자로 일반 점표에 입력해라 그러네요. 즉 다시 말해서 이 부분이죠. 마이너스 40만 원 된 거 이거 돌려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즉 다시 말해서 이게 어떻게 될까요? 부가세 대급금이잖아요. 우리가 부가세 낸 거 있죠. 냈던 거 부가세 대급금에서 부가세 대급금을 증가시키고 이게 어떻게 될까요? 기계장치가 되겠죠. 기계장치 금액에서 이 40만원을 빼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이미 불공 처리가 됐으니까 부가세 받지 않은 걸로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계장치 금액을 기계장치 금액에서 빼주면 되겠죠. 왜? 불공이 되면 어떻습니까? 기계장치 불공됐던 부가세만큼이 해당 자산에 더해져 버리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 금액을 다시 빼야지 매입세액이 공제가 되는 거죠. 그런 의미입니다. 자, 다시 한번 더 볼까요? 이 부분이 조금 어려우실 수 있는데요. 자, 마이너스 40만원입니다. 자, 이것까지는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 이 마이너스 40만원이란 말은 부가세를 돌려받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하면 내가 부가세 40만원을 낸 걸로 해버리면 돼요. 낸 걸로 해버리면 됩니다. 왜? 그러면 부가세 내가 내버렸으니까 나중에 부가세 예수금에서 부가세 대급금을 빼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가세 대급금으로 처리해버리면 낼 세금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크게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되고요. 두 번째입니다. 자, 이 상대계정이죠. 여기는 뭐가 돼야 될까요? 기계장치가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한번 잘 생각해봐요. 기계장치가 100만원인데 이게 만약에 100만원에 부가세 10만원이었습니다. 이게 불공이었다고 가정을 해요. 그러면 우리 분기할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기계장치가 110만원 되지 않습니까? 현금 줬다 치고요. 이렇게 기계장치 가격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110만원 중에서 4만원이라 쳐요. 이 4만원은 매입세액 공제되는 겁니다. 되었을 때는 이 기계장치 가격이 110만원이 아니라 106만원 돼야 되지 않습니까? 줄어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계장치 가격을 40만원 줄어줘야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조금 어려우실 수 있지만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12월 31일 날 자 입력하러 갑니다. 입력하기 전에 일반 연표 12월 31일 날 입력하는데요. 이렇게 부가세 낸 걸로 했던 부가세 대급금 이렇게 처리해 버리고요. 어디에 또 이 금액을 빼야 된다? 기계당치죠. 기계당치 금액이 줄어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불공일 때는 뭐 이 불공 가격까지 사는 것 가격 안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일정 부분 40만원 부분은 뭐 매입세 공제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40만원 기계당치를 줄여야 된다는 거 이거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입력하기 전에 자 계산식 여기에 제가 적어두었어요. 날짜는 이게 확정이니까 10월부터 12월이고요. 공통매입세 증산 내역입니다. 면세공급가의 기준이죠. 1번. 그리고 700만원에 3억이고 면세가 3억, 총공급가액 10억 했더니 이거 두 개는 자동으로 구해졌고요. 기불공제 매입세 문제 나와 있었죠. 250만원. 그래서 마이너스 40만원이 됐잖아요. 더 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 얘는 돌려받아야 되는 겁니다. 돌려받아야 되는 거니까 뭐 부가세 냈다고 가정하면 되겠죠. 부가세 대급금 그리고 기계당치 금액에서 빼야 됩니다. 요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입력하러 갑니다. 일반 연표 12월 31일 자 차변입니다. 3번 135번 부가세 대급금 얼마 4000불 대변 4번 206번 기계장치가 되겠죠. 금액은 얼마 400불 뭐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12월 31일 차변 부가세 대급금 대변 기계장치 금액은 각각 40만원씩 자 그래서 이 전반적으로 볼 때 여기까지 입력하시는 것은 아마 입력 한두 번 정도 해보시면 충분히 될 거고요. 이렇게 마이너스가 되었을 때는 부가세를 마이너스니까 돌려받는 개념입니다. 예수금은 부가세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가세 대급금이라는 자산을 증가시켜버립니다. 왜? 부가세 예수금에서 부가세 대급금을 빼야 되잖아요. 빼고 납부세액이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낼 세금이 줄어든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대변이 왜 기계장치가 되는가 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불공일 때는 공급가 플러스 세액 이 두 개 금액이 한꺼번에 이게 더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돌려받으면 이 자산의 가치가 뭐 부가세 대급금으로 되니까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지금은 기계장치에 해당되는 거고 40만원 만큼 줄어든다는 거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름으로써 3강은 마무리 짓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